굉장히 크다. 다 외롭기 때문에. 등을 밀어준다고. 그래서 요즘 끼순이처럼 교태불이나 이 새끼. 내가 끼순이야? 어. 연말인데 외로워요? 나가 뒤지세요 그러면은. 나가 뒤지세요. 뭐 외롭다고 궁상 떨고 지랄이에요? 아이고 우리 용산 귀신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사준 모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 굉장히 도움되는 멘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전자녀가 저래야죠. 예. 뭐 연말 연시라고 외롭고 뭔가 뭐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들은요 1월 중순 되면 사라지니까 주접들 떨고 궁상 떨지 마시고 하던 대로 사세요. 그게 팔자대로 가는 거지. 뭐 거기서 현타 느낀다고 바뀔 거 있어요? 현실적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알겠죠? 팔자를 거스르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에 형은 어디가? 크리스마스에 저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아니 내일부터 내가 갓생 살 거라고요. 갓생 사십시오. 제발 사십시오. 응원합니다. 아니 내일부터 나 진짜 갓생 살 거라고요. 내일 11시에 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저는 이제 인천에 살고요. 30살입니다. 네. 마이크 좀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아니, 다이소에서 산 마이크인데요. 근데 왜 지옥에서 오셨죠? 알바 있나요? 아, 약간 하 하는데 존나 섹시했어.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골디 로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방태당 가셨는데? 네네. 6인방이다 보니까 그래도 질 좀 높이려면은 여자 좀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미안하다. 방장님. 네네. 방장님은 이 방제에 맞지 않는 부류 같은데요. 그래서 듣고 싶어서 판 방인데요. 뭔가 그게 맞죠. 네네. 인위적이고. 네네. 예,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목소리 까는 건 맞긴 해요. 아기서가 잠깐 껴들어볼게요. 지웅님. 약간 자기적인 느낌? 그런 게 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린애기도 못 했는데. 저분은 조카들이 낫네요. 아줌마 쪽으로 가세요.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말씀하세요. 저 여성분 족 같은 줌마 사운드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너도 국짝 쳐주세요. 아줌마 들어가시라고요. 예. 아 그래 나 들어가? 알았어. 방제 맞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하는데. 네 알습니다. 예. 근데 너무 남자들만 있으면 칙칙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긴 했거든요. 일단 방장님께서 네. 보셨을 때는 어떤 분이 가장 목소리가 좋은 것 같나요? 그럼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지영 잼민님 반갑습니다. 네, 야미님.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옴님. 네, 안녕하세요. CJ님. 네. 일단 꼴찌는 CJ인 것 같고요. 아, 1등은 저인 것 같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맞아요. 지옥에서 솔직히 오님이... 반박해드리고 싶긴 한데 네, 목소리... 지금 기준에서는 네, 님 1등인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좋으시긴 하시네요.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좋으시다. 뭐 비결이라도 있나요? 목소리는 일단 좀 타고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명확한 발성으로, 예, 명확한 딕션으로 얘기하면은 좀 좋아집니다. 네. 재민이도 한번 흉내 내보시죠. 아, 반갑습니다. 저분 발성은 어때요? 피드백 가능하신가? 담배가루 처먹은 목소리 같아요. 인간 재떨이가 있다면은 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네, 이 시간에도. 그니까. 추파 쭙스님? 추파 쭙스님? 다른 방 가자. 아, 왜 이렇게 토크하는 여자들 다 애새끼 같지 그냥?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나 징징거리고 존나 열받네 그냥. 마루님 너무 찌질해요. 자기 안 좋아해 준다고 갑자기 이렇게. 안녕하십시오. 중국몽이 말 더듬지 마세요. 모든 토크온 여성들에 대한 혐오로 갑자기 혐오를 표출하시고. 코튼 아니었어요? 저요? 여기 어떻게 코튼이야? 목소리 비슷한데? 저 코튼 아니에요. 아프리카 방송을 봐야지. 아, 봐, 씨바라, 물어보지 말고, 아, 씨. 씨바라고, 씨바라. 마루님, 냉장고님 아니죠? 부장님, 부장님. 네네. 저분 왜 내렸어요? 진짜 냉장고님이세요? 당장님. 당장님. 감당하기가 힘든데? 저분 올려요. 네, 저분 올리고 님 내려갈게요, 그럼. 아, 냉장고 아, 맞네. 해봐요. 당장님, 지 좆대로 하시는 게 무슨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내려갈게요. 아, 지옥에서 오미 진짜 코트네. 어, 지역에서 야 지역에 진짜 코트님이네. 코트고 말고 방장의 족 같은 새끼네 이거. 어 씨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성격 파탄 났으면은 네 방구석에서 네 혼자서 딸을 잡건 뭐라건 스트레스를 풀어 이 개병신 새끼야. 아니 지... 불특정 다수한테 왜 푸냐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저 어떠세요? 저 코트님 보자마자 그냥 사람들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이지매 시키고 병신 같은 새끼. 꼴랑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는 토크온에서 방판가밖에 없는 개병신 새끼가. 재밌냐 이 씨발려나? 기발하셨어요? 아이것도 여기서 없다고 진짜. 화나지 개새끼들아. 니들은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짓거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예... 저 새끼 자체가 굉장히 정의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님 왜 내렸는지 알아요 제가? 지랄하네. 대도 않는 이유 만들라고 하는 거 봐. 개혁경 새끼. 아, 그게 아니다. 나가 이유 죽어 이 병신아. 이유 뭔데요 병신 말고. 아, 사람 말 안 들을 거면 왜 물어봐 이 개병신 저거 새끼야. 저거 봐. 저 개새끼 저거. 아유. 개병신이. 나가 그냥. 아 미안해. 왜 들어왔어. 미안해. 할 말 다 토해냈으니까 그만하자. 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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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씨발. 아 개찌질한 새끼네. 아 진짜 별로네. 아니 찌질한 새끼랑 대화를 왜 꺼져. 급발진 존나하네 병신이. 아니 네가 먼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내가 뭐 잘못했냐? 아니 어차피 이 시간에 토크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한데 좀 스근하게 가면 안 돼? 느슨하게? 왜 이렇게 사람들 들어오면 자꾸 배척시키고 개지랄 병을 떠는 거야 개병신. 아니 느슨하게 새끼야. 가고 싶은데 너 내린 이유가 네가 마이크 커서 왕따니까 내렸고. 씨발 여기 사람들한테 걔 대도 않는 권력질을 하는 거지 병신아. 아니 권력질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아, 나가면 야, 되잖아. 그러면 방제를 좀 바꾸든가. 의외성을 가진 사람들의 대화라 그래가지고 난 나름대로 뭔가 이 방이 좀 철학적인 방인 줄 알았어. 근데 시발려나 막상 들어오니까 병신 새끼야. 네 혼자서 갑질하는 개병신 방이잖아.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야, 귀 닫고 네 얘기할 거면 나가라 그냥. 아, 귀 열었어. 괜찮다. 아, 귀 열었어. 아니 왜 안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나도 좀 나도 그만하고 싶어. 코트님도 구독자 대상으로 쓰레기 짓하셨으면서 라고 매도하시네. 아 코트님이에요 진짜로? 아 수신거부 합니다. 자꾸 노무현 이거 보내지 마세요. 아 저는 미친놈이에요. 노무현이라고 계속 보내네. 아 진짜 코 아, 진짜 코트놈이에요? 아 예 맞는데 이게 아 방송에서 저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뭐 그냥 뭐 토크온 하는데 예 이렇게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피해 드리려고 온건 아니에요. 예. 아니 옛날에 피해 많이 주더만 왜? 아까 안 하려고 하잖아. 사람이 개가 천사라는 게 있잖아. 왜 이렇게 자꾸 건드러 나를 어 그만들 해라. 아 요새 피해 안 주세요? 아니 무슨 피해를 줬어 너네한테 이 씨발년들아. 씨발 네가 들어오는 거 자체가 피해야 이 개새끼야 그냥. 그러니까 알았어요 안 할게요. 코인 투자 안 했어 이 개병신아. 알고 짓거려. 와 근데 나 토콘을 아니 어줍지 않게 무슨 레카 채널 몇 개 보고 나서 씨발 나를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네 씨발년이. 근데 나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야. 그 무면허 운전 그 처벌 어떻게 됐어요? 아이 그거 저기 훈방 조치 됐고. 아 자꾸 왜 내 얘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왜 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기 훈방으로 끝날 일이에요? 아 훈방으로 끝냈죠. 아니 님이 불만 있으면 저기 청라 저기 가가지고 얘기하세요. 경찰서 가갖고. 아 이제 따져야겠다. 파출소 가갖고 따지세요. 아니 고객님 연예인이라고 봐주네.
아, 뭐 연예인 말. 아, 쟤는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네. 아니,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다들? 아, 왜 자꾸 내 나한테 청문회도 아니고 왜 그래요? 아, 네. 뭐, 고민이라서 아, 그... 뭔가 물어뜯을 네. 대상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찾읍시다.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코드님, 코드님 네. 남대로. 아니 저도 제 팬분들도 네. 지금 2,500분 보고 계시는데 예, 좀 하지 말아주세요. 예, 근데 의욕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의욕이 있으니. 아, 님 팬들은 님 욕하는 거 좋아해요. 아, 재미없어요. 그것도 인정. 네. 아무튼 뭐 저 아, 방송인에 대한 이런 얘기는 이제 개인적인 사담은 그만 나누시고 방 흘러가는 대로 토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 이거 또 유튜브 찍어서 올릴 거지? 지옥에서 옴님이 방제랑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옥에서 왔는데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천사 같죠. 예. 사후 세계를 경험하셨나요? 사후 세계요? 예, 예. 저는 그런 미신을 믿는 새끼들이 가장 지능에 문제가 있는 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사람이 죽는 것은요, 그냥 컴퓨터가 꺼지는 것과 TV가 그냥 꺼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의식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 나 딸 잡고 싶다, 토크온 하고 싶다 이런 느낌 자체를 못 느껴요. 아, 그러면은 죽으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옴님의 그 주장은 전국에 있는 불교 그 신자들을 아, 말이나 다... 똑바로 해, 개병신으로 죽어 그냥 다 병신으로 만드는 의견이시네요. 아, 고이디, 아, 진짜 쟤 왜 저러냐 쟤. 아, 고이디님 왜 그래요? 뭐가요? 제가 뭐 이상한 말 했나요? 발을 역겹게 하네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코드로저님은 방송 한번 타보려는 원숭이 새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루 인생 최대 업적이 저랑 말 섞은 거예요. 저 개 죽으세요. 네. 죽어버리세요 제발.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이 방에서 저기 뭐 증오나 분노 같은 걸 표출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예. 네. 아니요, 생긴 대로 사세요 그냥. 그게 알겠습니다. 오히려... 생긴 대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니 뭐 나 없으면 방이 안 돌아가는데 지금 씨발. 아니 뭐 여성분. 아 네네. 예, 몇 살이세요? 21이요. 21. 근데 목소리가 지금 약간 좀 자기적이신데? 어딜 봐서요? 아까 뭔가 성대 살짝 쪼으면서 요즘 유행하는 네. 버튜버들이 낼 법한 그런 애기 소리 이런 거 내는 것 같아요. 수염 난 여자가. 그럼 아직 애기죠. 21살이면. 아, 근데 스포츠머리 왜 하셨어요? 뭐 개소리야. 흰색머리구만.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예. 네네. 아, 웃기시네. 여자 21살 여자가 스포츠머리 했다는 게 안 했다고요. 김민재 컷 해가지고. 아니 안 했다고요 코트님. 아, 김민재 컷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21살이면 사실 좀 여자분들의 이제 좀 이제 절정의 나이인데 젊음을 즐기고 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연말 연시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데 예, 뭐 이렇게 토크온에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냥 심심해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네. 아니 심심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죠. 아니 솔직하게 저 진짜 못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코트님. 아 진짜요? 네네. 닉네임도 근데 청순 원영이라고 하니까 장원영 씨 좋아하시는구나. 아 장원영 팬이기는. 코트요? 그렇구나. 네, 근데 남자들은 장원영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죠. 좋아하는데, 그거 너무 일반화죠. 아,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요? 많던데. 장원영 씨 키도 크고 외국어도 잘하고 생긋 잘 근데 먹고. 댓글 보니까 다 안 좋은 댓글이 많던데. 딸기도 장원영은? 두 손으로 잘 먹고. 그러면은 저는 장원영 씨 굉장히 좀 스타성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안유진이 대세죠. 안유진. 아 안유진도 예쁘죠. 사실 반박 불가죠. 여자 아이돌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네. 아 코트님 저기 뭐야 그 구독 눌렀습니다. 예. 아 씨발. 근데 유명 BJ가 되면 걸그룹 사람들 만날 수 있나요? 예 뭐라고요? 유명 BJ가 되면 예 네. 걸그룹 만날 수 있어요? 걸그룹을 만날 수 있어요? BJ들과 안마방이나 가겠죠. 재미 없는데. 네 입만 재미 없겠죠. 중국몽 소리 끌게요.
대화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고 병신 새끼 가만히 있다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시비나 걸고 저런 개병신 새끼를 이 방의 코트... 자원으로 써야 됩니까? 아니 근데 아니 맞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뭐 라이브... 틀린 얘기했나요? 저런 계속 지속적으로 시비 터는 중국몽 시발년 저 새끼를 좀 어떻게 좀 내려주시거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방장님? 정... 대화할 맛이 사라지잖아요. 아 야, 잠깐만. 아 잠깐 타임 잠깐. 중국몽 좀. 코토님 지금 아 중국몽님 아 저는 저 새끼 소리 꺼놨어요 이미. 아 중국몽님 제정신 아닌 전두엽 나간 새끼 같아갖고 딱 봐도 말하는 거 음침하잖아요 병신이. 예. 네. 중국몽님 님이 방금 했던 발언이 구라면은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니 저는 애초에 소리를 꺼놨어요. 저렇게 지인생 걸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아무런 책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새끼들은 예, 그냥 소리 끕니다. 그냥 귀찮잖아요, 벌레 새끼들. 예, 저는 저 새끼 바로 소리 끕니다. 예. 어, 잘했어요. 닉네임도 중국몽이 뭐야, 시발년 반사회적인 새끼. 가서 시진핑 똥꾸녕이나 할지 왜 여기 와가지고 저 개지랄 병을 떠는지 모르겠네. 반대를 위해 반대를 외치는 새끼. 저런 새끼들 이제 폭도거든요. 예. 시진핑 애솔해봐. 못할 거예요, 병신. 피가 중국 피라서. 근데 저분은 왜 내려가 있나요? 닉네임이 좀 이모... 더럽네. 그러게요. 할미젓이네, 할미젓. 너무 축 처졌다. 저기 아... 그러면은 원영님 인스타 아, 네. 하세요? 인스타해요. 아 인스타 하시는구나. 네네. 그 뭐 혹시 사진 같은 거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아 방송에서 안 깔게요. 방송에서 안 깔고. 예. 어 저희만 볼게요 저희만. 예예 예, 진짜로. 아 근데 중국몽 빼고 보내면 안 될까요? 저 새끼 성범죄자 새끼라서 그런 거 사진 보면은 님 스토킹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쪽지로 보내주셨네. 보고 싶죠 중국몽이 시발려나? 저 나중에 합방 가능한가요, 코치? 알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보여주세요. 알아서 아니, 하세요. 팀, 아니 팀 안 보낼게요. 라이브 무슨 보실 수 있어요? 해볼 수가 없어. 아 근데 저 아 근데 저분이 진짜 바로 보내줬거든요 지금. 어때요? 일말에 여지도 없이 아 지금 저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요. 아니 저 바로 청소 생겼죠. 아 청소님 청소님 팔로우 올려드릴게요. 아 근데 약간 보정원 팀 아니나요? 아유 방에서 뭐 대단한 얼굴이라고 갑질 존나 하려고 하네 병신 같은 년이 씨. 후시디님 여자분한테 대단하다고 한 적 없는데? 아 그래 어. 아 근데 후시디님 너무 좀 루저 같은 발언 하지 말아주세요. 아 들어오라니까 뭐 씨발 개노잼 똑바로. 아니 남자들이면은 남자들은 아, 여자 방 왜 이렇게 늘려요? 여자 얼굴 아 방장 관종 새끼야. 아 방장 지랄한다 또. 19명 채 만들고 있네. 아~ 여기가 고척겜이야 이 새끼야. 17명 있는데 님 얼굴 똑바보로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아니, 아니 방장님 방 왜 자꾸 늘려요 시발려나. 네가 무슨 스타도 아니고 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병신 새끼가 이게 무슨 지 인기 있는 무슨 네이버 V앱 찍냐 시발려나. 아니 적당하게 인원수를 해가지고 컨트롤 할 생각을 해야지. 아 근데 방장님 저는 저분 말과 다르게 그냥 방 늘리세요. 저기 청수님 얼마나 대단한 얼굴인지 한번 구경합시다 사람들 많은데서. 아 청수님 인스타 공유해요. 아 근데 잠깐만 근데 후시디님 말하시는데 발음이 약간 그릴 즙긴 레퍼 새끼 마냥 지랄병을 하면서 가오를 잡으세요. 아니 여자들이 님을 선택 안 하는 건 님이 못나서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여자분들한테 그 혐오감을 표출하세요? 지옥에서 옴님. 예예예. 예. 아니 뭐 청수님이 많이 이쁜가 봐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개병신년이라면서요 저분한테. 아니 아니 그럼 개병신년이죠. 토콘 들어가지고 18명 19명 있는 방에서 지 얼굴 깐 다음에 떡밥 그걸로 다 채우는데 개병신년이죠. 한 명한테밖에 안 깠어요? 아 근데 네 얼굴 깔 수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한 명한테밖에 안 깔 거면 애초에 왜 까냐고 이 쓰레기냐나. 깔 수 있으세요? 아 나 얼굴 못 까요 19명 내로 이야기 쉬어. 아니 근데 후시님은 진짜 에너지 넘치시네. 아 님도 그리고 어차피 한 명한테 깠잖아요. 목소리 좀 잠긴 거 보니까 방금 자빠져 자다 일어나가지고 토콩 켰나 보네. 시발려. 아니 에너지 넘치는 거 봐. 개새끼. 아 개츠비 소화할게요 개츠비. 그냥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처먹은 다음에 바로 토콘 들어왔나 보네. 시발려. 아 그래서 원영 씨 얼굴 어떤데요? 개새끼. 아 이 얼굴이요? 아, 좀... 아 얼굴은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이쁜 여자들 존나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예, 솔직하게 말해서 코가 탱탱볼 쳐놨어요.
코에다가 아~ 예, 약간 좀 코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아 이념 완전 윤서인이네 씨발이야 그러니까 외모를 롤티어로 치면 어디에요? 아까 약간 그 이번에 인어공주 여자 주인공 할리베리인가 그 알죠? 어 예, 그분 제 그, 이상형인데? 예, 그 중 흑인이요? 흑인 여성분 있잖아요 약간 그분 정도의 네. 눈 길이? 눈이랑 눈 사이가 조금 많이 길다 아 그 정도면 특허원에서 아~ 13대치 아닌가요? 약간 물고기상이에요 물고기상 그 티어가 예, 어디에요? 외모 티어가? 아, B에 B. 예, 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물고기. A는 못 돼요. 예. 물고기 상황이면 좀 귀엽잖아. 아, 근데 귀여워. 비실골이다. 네, 귀여워요. 외모가. 귀여운데 B 어, 약간. 외골. 어. BJ 유은님 상인가? 아, 그거는 아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금붕어 금카라고 볼 수 있고, 유은님은. 아, 금카. BJ 유은인지 뭔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씨. 이분 약간 실버 이 정도 되나 보네. 이분 약간 얼락 볼락 볼락 느낌의 볼락. 아, 예, 청순님. 아, 아, 네. 아, 기분 좋으세요? 한 명한테 깠는데 저런 수모 당하니까. 아니 후시디님. 아니 닥쳐 봐요. 정신같은 방정아 코 늘리다가 입어먹었으면 닥쳐. 막말은 여자분 아니 정말한 게 씨. 아니 후시디님 님 같은 분 때문에 여성분들이 자꾸 남염하는 거예요. 아, 아니 남염하는 상관없는데. 아, 청순님. 그러니까 한 명한테 깔 거면은 왜 님 얼굴 깐다 해가지고 얼굴을 끌리게 만드시냐고요. 후시, 저기 그러면 아. 후시드님. 아니, 네네. 저분이 저한테만 보낸 거는 정당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얼굴 까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얼굴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 방송 중이세요? 근데 후시드님은 면상도 못 가는 그냥 개병신 새끼잖아요. 저는 그래서 청순님한테 면상 요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시드님이 그게 그거 아니 그래가지고 나도 면상 못 가니까 제 면상 깐다고 얼굴을 안 끌잖아요. 저 병신년은 지가 얼굴 깐다고 얼굴을 끌어가지고 한 명한테 처벌을 주고면서 나머지 16명, 15명, 14명 지금 소외감 느끼게 만들잖아요. 소외감 안 느껴요. 내가 여기서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아, 표현 가지고 부족합니다.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자기 얼굴 깔 자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부지리님. 교환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제 얼굴은 아무도 안 궁금해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닥치라고요, 제발. 아, 그러니까 닥칠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좀. 아, 골디로저님. 골디로저님. 정신같이 옆에서 뭐 BJ 유은을 닮았네 만에 역으로 척불던 병신새끼가 무슨 말이 많아가지고 족같지 말거세요. 아, 좀 닥쳐, 씨발. 대가리 땜빵난 새끼야. 대가리 땜빵난 억지로 죽은 건가 봐. 재미 X도 없는데 왜 억지로 죽었죠? 재밌네. 아니, 아 병신같이 그냥 갑자기... 이 방에서 지옥에서 온 방가 나가는 내가 봤을 때 후시 말 걸어가지고 아, 한번 해보고 내가 봤을 때 후시 있는데 어 이 방에서 이 방에서 몸 푸는 거야. 예 그래놓고 이제 다른 방 가가지고 또 이제 부정 퍼뜨리고 다니겠지 개새끼. 좀 그러지 좀 마세요. 근데 몸은 님도 푸시잖아요. 아 이 새끼. 그냥 첫 방으로 이상한 병신망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처먹고 나와가지고 다른 방에서 지금 이러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목소리 삑사리 난 거 봐. 병신 자다 일어난 거 봐. 네, 자다 일어났습니다. 네. 자다 일어나 자다 일어난 거 맞고요. 나가지고. 네. 어느 날 오늘은 좀 뭔가 다른 거야. 아니 그 지옥에서 없는 그 아실 대로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저도 좀 아니 내가 봤을 때 후시디님은 오늘따라 뭔가 컨디션이 존나 좋은 거야. 개꿀잠 자고 일어났어. 형님하고 몸풀 골방에서 그냥 반복되는 자위행위만 존나게 하다가 내 체력 빼고 싶지 않아요. 웹툰, 롤, 토크온, 인방 이런 것만 빠져 살던 병신 개 너드 새끼가 자다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상쾌한 거야. 그래가지고 개새끼 이방으로 들어왔고 지금 분탕질 치는 거지. 아, 분탕질이 아니고요. 아, 그 청춘. 달리 그냥 기분 좋은 이유가 없어. 그냥 자기가 그냥 잘 자고 일어난 거야. 사업이 너무. 그래서 저지랄하네. 씨발 새끼 저거. 아니 근데 너무 그 상처받지 마세요, 청순 원영님. 아, 괜찮아요. 괜찮아, 풍기라니. 내일 내가 볼 때 성형외과 예약 잡았어, 저분. 인기 많을 타입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정확하게 청순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본인이 딱 생각했을 때 본인 외모 단점이 약간 그 눈 좀 먼 거랑 아니 나도 보고 싶은데 얼굴. 코 아니에요? 코랑 눈 좀 먼 거? 아 근데 저는 제 얼굴에 딱 단점 못 느껴서 아 진짜 yeah. 그 정도에 자존감 좋대네? 네네 아 길가다 아니야. 번호도 따이고 그래요? 아 번호 따이는 따이죠. 건 아니고 아니 따여요 아 진짜요? 아니 코트님이 어디 사시는데요? 지역이 뭐 수원인가 이런 데라 보네 아니요. 왜 수원이면 그 번호 따이는데 거. 약간 좀 핫타치 남자들이 말 걸면 자존감 오히려 떨어지지 않나? 강남 뭐 암로 이런 데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서울역 노숙자랑 별다름이 없는 우리 저 후시디님 같은 와꾸로 저분 말 걸면 저분 자살 말이죠. 아 재미없는데 지금 자꾸 웃어주는 분 뭐예요? 재미있죠. 님 까는 건데 재미없어요. 님 맞으면 없네요.
이렇게 채팅창에 크크크도 안 올라오잖아요. 아. 닥쳐 삑사리녀나. 아니 방금은 삑사리 안 왔는데요? 방금은 삑사리 안 왔는데요? 호시디님 흥분했네. 아 근데 후시님이 왜 코트님한테는 한마디도 못하세요? 한마디 했잖아요, 형진 새끼야. 하긴 했지. 아, 존만한 게 씨발 레퍼토리 장난이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만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아 이제 7곱 데뷔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전기한테 가진 열정. 아 저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 하지 마세요. 저랑 일본에서 놀던 사람 중에 제일 잘된 게 솔직히 최고 아웃풋이 전기잖아요. 네. 거기랑 같이 전기랑도 같이 놀고 하던 새끼인데. 저 병신 새끼 오랜만에 보니까 완전 흑화돼가지고 그냥 사이버 망령 다 됐네. 아 사이버 망령 다 된 게 아니라 님 말대로 지금 몸 풀고 있는 건데 앞뒤가 안 맞네. 아, 몇 달 전에 봤을 때도 뭔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파이팅 외치고 헤어졌었는데 도약을 오랜만에 본 모습은 그냥 도약을 하려다가 네, 아, 망령 새끼 다 돼버렸네. 근데 전기 언급 가능해요? 아 막 안 될 건 뭐야 이 씨발려나. 아 왜 그래? 아, 이 개새끼. 니가 전기야? 아, 아니, 님도 그 술자리에서 친하지도 않았던 일진도 뭔가 파잖아요. 씨발 새끼야. 오, 야, 미쳤다. 맞네. 아, 청순님. 아, 네. 어디 사세요? 근데 전기 딱하리는 좀 말 좀 안 걸어줬으면 좋겠어. 오, 절마 잘 치네. 아니 그러면은 저기 원영님은 뭐 약간 관심 없으세요? 방송 쪽이나 이런 거? 딱히 없어요. 왜요? 아니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 대학생이요. 아 학교 다니고 있구나. 스타 대학 갈 생각은 없어요? 학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 왜냐면 약간 좀 드립도 잘 치고 자존감도 좀 높은 것 같아갖고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좀 원영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방송적으로 데뷔해도 괜찮지 않을까. 쌈통제 지원이 그런가요? 예. 아 근데 학업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거 마치는 게 맞죠? 마치고 할 거 없으면 할게요. 전공 뭐예요? 방사선이요. 방사선? 방사선은 무슨 전공이야? 엑스레이 찍어주는 엑스레이 찍어주는 같은 년. 아 감마 나이프 쏘는 거야. 감마 나이프 맞죠? 그지 같은 건 니네 애미 아닌가요? 아니 있는 니네 애미. 지민사대 천명 이거 저기 뭐야 어머니를 갖다가 저기 하는 건데 저런 년이 진짜 토크는 괴물 아닌가요? 방사선과를 모른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방사선과 좋아요. 보건결이라 주행을 하대요. 후시디님 이제 빙판길에 자빠져서 대가리부터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가는 곳이 방사선과예요. 아, 그 씨발인데 사진 찍고 막 호다닥 달려나간 다음에 아니 다시 돌아오고 의료인들이 왜 씨발년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다 나름대로 예? 방사선과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의료인 아니에요? 의료 기사예요. 아 의료 기사구나. 네네. 내가 간호 조무사 같은 건가요? 괜찮은 직종이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지휘생사 느낌인데? 지휘생사랑은 완전 다르죠? 좀 더 특수하죠? 아 근데 솔직히 좀 보관결에서 좀 아 아는 척 하지마 씨발 그 재미없어. 아 희숭조름 봐야 되겠는데?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 너무 찍어 누르시네 후시디님이 이 방에 다른 남자분. 아 제가 좀 잡소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솔직히 뭐 여기서 방수선이 돈을 잘 벌고 몰고 이런 게 중요한가요? 그래도 돈 한 푼 못 버는 후시디님보단 낫잖아. 후시디님은 방사능 쳐맞았잖아요. 아우 재미없어요. 재밌다. 아우 재밌다. 아우 재밌어. 아우 재밌어. 더 해봐. 아우 재밌어. 아 그 저기 원영님. 아 네. 근데 면상이 약간 좀 볼락 닮아갖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누구 도움 없이는 인방에서 성공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지용님이 도와주면 되죠. 그 분이 좋아요. 옆에 성공하고 싶으면 그냥 지코님 방송 한번 나가시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게 있나요? 가서 자존감 다 떨궈먹고 저 질질 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여자들이 인방에서 뜨려면 아 변기태님. 변기태님. 쳐가야 되고. 변기태님. 사업이 너무 꼬였습니다. 아 멘트가 너무 꼬였습니다. 예, 네, 그 성대모사만 해주세요, 제발. 뭐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저 변기태님이? 네, 성대모사 하는 건데, 아직 뭐 똑같지도 않고 마이크도 존나 뭐, 작아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 시민은 변기태 성대모사 하는 거 같은데. 뭐예요? 멘트가 너무 꼬였습니다. 그게 뭐 무슨 성대모사예요? 수리남 모르세요? 변기태 몰라요? 아 변기 아 씨발. 그냥 개친다 같이 마이크 잡은 님 성대모사잖아요.
아 진짜 드라마 이런 게 애 새끼들 존나 망치는 것 같아. 병신 새끼들. 아니 마약 해보셨어요? 청순이 사진 공개 안 돼요? 아 청순이 사진 공개 안 되냐고요? 100개 쏘셨는데? 청순이. 아 네? 좀 약간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진 공개하면 안 될까요? 청순이 유명히 자신 있으면서 니네임이 거리고 니네임이 거리는 년이면 얼굴 아 맞아 맞아 언급했는데 맞아 패드립 착각하고 안 되겠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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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안 돼요. 박물선님 죄송합니다. 안 돼요. 저희만 보여주세요. 아 근데 솔직히 근데 까도 뭐 타격 없잖아요 님. 아 그래 전마 그래도 대학교 다니는데 만약에 이게 공개되는데 전마랑 같은 대학교 다니는 애가 혹시 방송 보고 있었어봐요. 점 이거 지금 토크온 하는 것도 어쩌면 쟤한테는 좀 하나의 일탈일 텐데. 아니 근데 말투 들어보니까 그 일탈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일탈이 이제 이제 자기 지인들한테 밝혀지면 굉장히 창피한 결과물이 되겠죠. 우리 후시디님은 뭔 개병신 짓거리를 해도 알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좋겠어요. 아, 저 진짜 좋죠. 네. 저 새끼 아, 나는 건설이 전체 타격이 하나도 네. 안 가거든요. 제 고소당하는 거 아니면은. 네. 현생에서도 익명으로 사는 새끼거든요. 네. 아, 근데 저 그 다 까고 하는. 아니, 존재감이 있나요? 아, 후시디님이 네? 사람 취급받을 때는 일단 뭐 횡단보도 같은 데서 손 들고 이제 걸어나가거나 일단 그럴 때 걸어나가거나는 예 아니 횡단보도에 손 들고 걸어갈 때나 이제 차들이 약간 안 치려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럴 때나 이제 좀 사람 취급받지 않나. 아 저 새끼는 GDP 1원도 못 올렸을걸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에 1도 기여하지 못한 새끼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 후시디님? 아니 삶을 영위할 가치가 없는 새끼잖아요. 뒤지는 게 애도 아니에요? 전화전화가지고. 아 근데 아니, 제가 뭐 지옥에서 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이 그 뒤에 뭐 씨발 병신들이 저 골디로저님 같이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목소리보다 나아요. 아 그러면 골디로저님은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프리랜서요. 아니 그냥 방구석에서 원피스나 채우는 게 님하는 일 아니에요? 아니 근데 프리랜서라잖아요 프리랜서. 아, 아니, 저도 프리랜서예요. 그러면 지금은 쉬고 있고. 시디님, 좀만 침착해 주시고요. 예. 그, 저 소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뭐라는 거야? 마이크 존나 작아서 들리지도 않는데. 사업이 너무 꼬였습니다, 팀장님. 오, 잘한다. 아, 근데 수리남 약간 좀 이제 인기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거 그 무슨 회장? 아, 소장님! 맞죠. 네, 순양 회장 그거 성대모사 하던데 다들 할아버지 시절이니까 원숭이처럼 바로 하는 거 봐라 저 부러지 새끼. 밥알 개수 말인다 맥이고 밥알 개수 아 그거? 네. 이거 존나 억지 아닌가요? 밥알 개수 세는 것도? 아니 근데 그게 드라마의 하나의 어떤 시적 허용 같은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 아이 존나 억지가지고 아니 아무리 뭐 재벌 회장이고 해도 혓바닥으로 뭐 밥알 개수 샤리 개수 세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이것 봐 돈이 많으니까 아무 소리나 해도 이게 명언이 되고 막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어, 똥 싸도 그냥. 아니 닥쳐너는 뭘 맞아 씨. 행동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뱅신 같은 새끼들아 잠이나 자라. 아 예, 자겠습니다. 아, 예, 바로 자겠습니다. 아 삼성 이병철 회장님 실제 명언이에요 그게? 밥알 개수가 몇 개고가? 아 그분 명언이에요. 그 호남 사람들은 뽑지도 말며. 아니 실제 명언이고. 네. 실제로. 실제 일하래요 실제 일하. 아 진짜로? 근데 코트님은 밥알 개수를 못 쓸 것 같은데? 아 이유 한번 들어보죠. 아 밥 존나 먹잖아. 예. 아 또갱형님 이유 한번 들어보죠. 아 밥 존나 먹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후시디님. 네. 네 목소리 떨리면서 멘트 날리지 마세요. 호경이 아, 뭐야? 병신 새끼야. 저 새끼 변기태죠. 마이크 존나 작은 거 보니까. 근데 존나 큰 거는 경영이도 밥 개수 세면서 먹지는 않아요. 누구 아 아니 누가 밥 개수 세면서? 아 정작 공격 당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 봐라. 씨. 아 네 저는 아유 임경변 안 되는 부러지 새끼. 아유 족밥 새끼 씨. 떨렸던 거지. 아니 닥치시고요. 아 이거 후시디님은 약간 말투에서 전기 냄새 존나 나는데. 후시디한테는 전기 냄새 안 나지. 안 난대잖아 이 병신아. 아유 씨. 나지 않아? 일도 안 나요. 전기 따가리예요.
정이 털이 청순하다. 님 입에서는 그 아침에 감사합니다. 마신 맥심 커피 찌든 내 존나 나니까 좀 탁 치세요 제발. 아 재미없고요. 재미없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버려진지 알겠다. 아니 다들 근데 토크력들이 좋으시네. 이 시간에 원래 사람들 다 뒤져가는 목소리로 언데드 새끼들 많은데 이 시간에 원래.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이 새끼들은 밤 11시에 깼기 때문에 방금 웃는 새끼 뭐. 아니 제대로 된 방청객이네. 업텐이야 먹거야. 토크력 안 되면 저렇게 별로야. 웃음으로라도 떼어야 돼요. 거의 하이킥 보는 줄 알았네. 아니 조커야? 아 근데 청순님. 아 네. 사업도 보니까 뭐 크로스로 욕하는 거 말고는 대화 주도할 능력 없으시네. 근데 여자한테 아니, 그런 걸 바랄 필요 없다고 봐요. 저한테 자꾸 말 걸지 말아주세요. 아니 후시린이 그러니까 얼굴 깎구만 보니까. 아니 후시린이 오늘 왜 자꾸 어깨에 손을 올려 병신 같아. 아 어깨에 손 올린 적 없어 이 거진이나 그 언제까지 써먹을래. 아니 후시린님 아니 그 어깨에 손 올리는 걸 언제까지 성추행하세요. 써먹을래. 이렇게 성추행하세요. 성추행 한 적은 없는데. 저건 또 뭐야? 아니, 무슨 성추행이야 이게. 아니 뭐 또경영님 뭐 조현병 걸리셨어요? 아니 우리 월영이 걸리지 마세요. 한층 보이나. 아니 우리 월영이 씨발 건들지 마시라고요. 이 방에 뭐... 유일한 홍일점이 맞긴 하네요 여자니까. 아 근데 코트 형 목소리 진짜 딱 들으니까 딱 좋긴 하네 진짜. 딱 좋다는 신기하다. 표현은 좀 약간. 아 딱이라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요. 지양해 주세요. 아이. 아 그리고 우리 원영 좀 보면은 그 돼지 맥 따는 소리는 들리는데. 야 원영아 시켜줘. 명예소방관. 뭘 시켜달라는 거예요? 뭘 시켜달라는 거예요? 저게 성희롱 아닌가요? 저거 드라마 쳐보고 또 하는 병신 같은 소리예요 저 새끼. 아휴 아 어떻게든 그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 한번 따라보려고 씨. 아니 후시들 시켜줘. 이 방에 아. 계속 빠개는 새끼 마소플렉이야 뭐야 계속 빠개. 미친 새끼. 성대모도 씨발 뭐 적재 특수에 쓰면 좋은데 저렇게 아무 때나 막. 아니 여기 씨발 호아킨 피닉스인데? 어 그러니까 아, 저 새끼 계속 빠개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호아킨 피닉스가 누군지 몰라 이 병신아. 아유 근데 왜 그러세요 자꾸 후시디님. 알 거야. 아, 호소한다. 아 왜 이렇게 아니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아니, 저한테 쓰신 만큼 저도 돌려주는 거예요. 성대모사 원툴 새끼야. 아 전기말. 전기말투 존나 따라하는 거 봐. 씨발로. 아니 근데 저게 전기말투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라니까. 아니래잖아 이 병신 새끼야. 난 들려 이 병신아. 전기말투 들린다. 아이 저 버러지 병신아. 새끼야. 환청 들리는 조현병 환자 새끼야. 씨발. 근데 이놈아. 전기와 전기는 그리고 코트 형님 앞. 아 도경 형님. 그리고 코트 형님 앞에서 전기 얘기하지 마. 도경 형님 이 방에 그리고 님 혼자 있는 거 아세요 사실은? 코트 형님 기분 나쁘다고 씨발 뭐. 기분 안 나쁠 거 없는데. 아. 전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그 존나 시끄러운데 닥쳐. 왜 정 병정님. 아 저 도경 형님 같은 찐따는 왜 올리는 거예요? 무슨 뭐 샌드백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미 나 수준 맞잖아요. 아 그건 맞고요. 네. 원영님. 아네 그러면은 사진 공개할게요. 네? 왜요 갑자기? 아 안돼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잠깐 글을 읽었더니 아 알았어요. 아 갑자기 그러시네. 아 뭔가 이게 약간 좀 협박처럼 정신 나오네. 아니요 저는 글을 읽었을 뿐인데. 네. 죄송해요. 근데 원영님 네 남친구 있어요? 아 남친구 없어요. 아 저런 병신 물고기 남은 년이 뭐 남자친구 있겠냐. 턴도 씨발놈이 이상한 따라하면서 남자친구 있어요? 이 지랄에 씨발놈이 목소리는 목소리가 존나 웃겼네. 아, 진짜 목소리야 개 자기적이네. 진짜 목소리 청순님. 청순님 청순 원형님. 아 네 저 폴락 좋아하는데. 아 닥쳐 씨발 말하고 있잖아 이 개새끼야. 저 폴락 좋아하는데. 아, 병정님. 키워주지 마세요. 청순님, 뭐, 크리스마스에 약속 있으세요? 아, 다치세요. 아. 경영님, 마이크 키우지 마세요. 뭐 원영님이 좀 원하는 남자가 있으면, 약간 이상형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보시면, 여기 이제 다른 남자, 다 남자분들이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저랑, 병신 새끼. 근데 원영님 같이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실에서 남자 못 만나죠. 아니 잘 만날 것 같은데 목소리도 되게 애교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 원툴입니다. 그래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또 아쿠가 좀 딸려도 목소리나 톤이나 뭐 이렇게 좀 남자한테 살갑게 잘 대하면은 남자들한테 인기 많죠. 저랑 이번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실 생각? 아, 닥쳐. 저도 없습니다. 아, 꺼져. 아니 그러면 저랑 후시딘 누가 더 나아요? 아, 아니 잠깐만. 근데 여자분한테 원영님한테 좀 어필을 하려면 그래도 자기 인스타 정도는 까야죠. 아니 목소리만 딱 봤을 때 목소리로 나랑... 누가 사귀어 이 병신아. 전화 상담도 야 크리스마스 코트는 저기 100명 아마 다 김태희는 만났어. 나랑 소리도 듣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마나 좋아. 아 근데 원영님 어디에서 하세요? 아니 060 아니야? 원영님 어디에 사세요? 저 청주 살아요. 청주. 어? 어, 저 가경동 사는데. 아 어쩌라고 그러세요? 네네. 아, 아 나 진짜 잘 진짜 사세요. 코트 형이랑 저거 저 뭐야 인스타 팔로우 하고 싶다. 아, 진짜. 근데 방정님 저 또 소원이다 소원. 거예요? 자꾸 지방 방송 나오니까 방이 이렇게 자꾸. 아 나 신나 어수선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씨가 방송. 아, 좀 방태하죠. 아니 나랑 원장님 딱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청순원 형님 좀 강퇴해주세요. 청순원 형님 강퇴되면 이 방에 있을 네. 가치가 없어요. 아 시발 물고기 년이 시발 물고기 년이 갑질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네. 방장님 방장님 후시딘 강퇴 좀요. 아 작초 병신아 미안해. 아니 그럼 저희 원형님은 그러면 이번에 크리스마스 그냥 혼자 보내시려고요? 아, 저 친구랑. 아, 구라치지 마세요. 혹시 이대요? 친구랑 뭐 하려고요? 청주 뭐 청주 바닥에 놀 것도 없는데. 아, 온천 가기로 했어요. 온천이요? 네, 네. 어. 그럼 뭐 하루 좀 셋이서 알바 뛰는 거예요? 아, 알바 안 해. 어, 좀 때밀이신가요, 저분? 각질 관리 같은 거 좀 해 주고. 제가 괜찮네. 지금 몸에 때가 많이 껴 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하고 이미 좀 세 보이긴 하네. 때 잘 밀 것 같긴 하다. 네. 저 지금 때 밀면 국수 면발처럼 나오는데 어떡해요. 아니 우리나라에 온천 있어요? 아 많죠. 지방에 가면은 되게 많아요. 충청도에 많아요. 아 애초에 1호선 끝자락에 온양온천역이 있는데 아 존나 멍청하네. 아 1호선 끝자락 사는 느낌이 아 존나 멍청하네. 1호선 끝자락이 어디야? 나는 2호선 중앙에 살아. 쉬발로마. 어쩌라는 거야. 1호선 끝자락. 2호선 사는 거. 어 2호선 중앙이면 약간 좀 그쪽 아닌가? 약간 좀 그. 어, 홍대요? 홍대 홍대나 일장 이쪽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 저도 잠실에 사는데. 집이 좀 사나 보네. 저도 아. 2호선 잠실역. 예. 야 2호선의 중심은 강남이야. 어디 홍대 새끼가 서대문 새끼가. 어 진짜 지방방송 오지긴 하네. 1호선 끝자락이나 홍대나 씨. 아 요즘엔 지방방송도 자극적이네. 와 아니 병신들이 코트 방송 한번 타보려고 시발놈들이. 근데 그거 님이잖아요 근데. 목소리도 안돼 안되겠다 이 방 이제 더 런 쳐야겠다. 어 재미 잘 뽑았던 것 같아. 방금 방 텐션 좋다. 안녕하세요. 싸운 반갑습니다. 게 아니라 욕 일방적으로 욕 먹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그 일단은 말씀 좀 해보세요. 아까 얘기하신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님한테 잠시만요. 아 뒤에서... 재미없어. 씨발년. 다른 방 가겠다. 그니까 패드립만 안 쳤었어도 재밌게 좀 뭔가 왔고 까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관심 받는 거 좋아하더만 방금 저 여자애. 이 방 내가 갔었나? 목소리 좋은 사람? 아 근데 깔 순 없어. 본인 동의 없이. 바로 하는 거 처음 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다. 마음 아프다. 이 방 할 거 하는 방인가요? 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야,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 아, 씨발, 발성 연습하는데 왜 강태? 멈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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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네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럼 이만. 아, 뭐야, 아까 그 방인가? 뭐야, 저 경신님. 아, 아니네. 아, 맞네요. 아, 방이 차있네. 아, 씨. 아, 지우개에서 온 저 병신새끼 때문에 방 망했네, 씨. 닥쳐, 입. 다른 방 가겠다. 민망하다. 다른 방에서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괜히 서로 욕짓거리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총장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네. 검찰총장이요? 네네. 아, 검찰총장이 현 지금 누구죠? 네, 지금 한동훈 아닌가요? 아, 맞네, 맞네. 어. 아. 왜 검찰을 싫어하세요? 네? 검찰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그냥 싫네요. 아. 말 걸지 마세요. 니도 싫으니까, 씨발 새끼야.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아, 몇 명이 들어오는 거야, 씨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오케이, 욕을 계속 하세요, 근데 방장님. 아, 저는 욕을 잘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방제에 있는 게 욕인가요, 혹시? 아니요. 욕뿐만 아니라 뭐 여러 방면에서 뭘 잘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실래요? 뭔가 자기가 전문성을 띄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말하는 거죠? 저는 딸딸이요. 뭐야? 아, 그 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 괴물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네. 아, 잠깐만. 한 명 내보내야 되는데. 후시드님이 근데 진짜 딸잡이세요. 아, 그래요? 예, 네. 물봉딸 잘 치시고요. 네네. 애저TV님. 통달했죠. 꺼지시고. 뒤에 저 TV 달고 다니는 새끼들 진짜 역겹네. 자기 유튜브 홍보하려고. 네네. TV 달고 저 당근 마켓 좀 초대해 주실래요? 부모 없는 새끼. 싫어, 병신 새끼야. 다리 잘 어, 접목질 좋대네, 이 방장 병신 새끼. 그러니까. 네? 아, 방장님, 토크분에서 접목질 하면 방에 좀 나가세요. 네네? 함을 네네요. 씨발놈이 못 알아차린 건가요? 아, 누구임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애드립은 좀. 아, 근데 한동훈이 네 친구냐, 이 개새끼야? 꺼지시고. 나이스. 아, 깔끔한데, 방장님 이제 확실히. 진짜 깔끔하시다. 아, 방장님 진짜 간결하시도 잘하시네. 어, 비제이 없다. 아, 씨. 안녕하세요. 강단이 쓰신 이 방장님이 너무 좋다. 코트 대지님. 아, 코트 대지님. TV 친 새끼 존나 역겹네. 꺼지시고. 네. 왜 인사 안 받아줘요? 네? 누구요? 저요. 저랑 겸상이 되나요? 이찌그레이 같은 새끼야. 오, 미안합니다. 오, 겸상이 네. 되나요? 아, 근데 진짜 인사 받기 싫은 목소리다. 네네. 누군가요? 저 방금... 김마치약이요, 김마치약. 네? 김마치약이요? 예. 네, 가시고. 와우, 진짜 강단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강태기능 이렇게 활용 잘하시는 방장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아, 네, 제가 저분한테 배웠거든요. 아, 닥쳐 알았으니까, 병신새끼야. 코토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영광입니다. 네. 다시 따라왔습니다. 아, 밤술 레전드 저 사람 강퇴하면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이 방은 혹시 노가다판인가요, 혹시? 너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후시드님 뭐 지게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전 죽장이 하고 있, 죽장 하재감시랑 아, 하고 있습니다. 아, 노가다 하시는구나. 부덕에서 하재감시. 어? 그 중호밥님. 중호밥님?
근데 방장님이 너무 강퇴 많이 하셔갖고 방장님 약간 좀 주눅든 것 같긴 해요. 예, 네, 너무 맞아요. 좀 이제 주눅밤님 씨발 네. 좀 한마디 한마디 긴장하게만 그런 주눅밤님 네, 말씀 좀 해보시죠. 뭔 말이에요? 여기에 다 찌꺼기들만 왔는데 찌꺼기 네. 본인 빼고 다른 참여자들은 네. 다 찌꺼기로 만드시는 재주가 있으시네. 근데 네네. 광장님 위에 이렇게 사람들 가지고 젓갈을 담그세요? 아 저도 저 아, 진짜로 안되네. 아니 좀 무서워요 광장님. 어서 기죽여요 다들. 지용님 네네네. 지용님 첫 번째로 들어오셔서 근데 젓갈 그렇게 웃긴다는데 너무 웃는 거 저것도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용님 예 이거 아까 방이랑 구성 조금만 다르고 이게 뭐예요? 병신 새끼야. 모르겠어요. 네. 아니 원영님. 아 네. 왜 다른 여자한테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바람핀다고 여기세요? 아니 왜 바람피세요 코트님. 아 너한테 너무 관심 가지시면 안 되는데. 아 코트님이시구나. 네, 아, 정신이 뭐 애정결핍이세요? 아 코트님이시구나. 제가 코트님 옛날에 디셈버 눈부신 눈물 부를 때부터 제가 그 팬이었거든요. 아,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네네. 근데 경상도 사람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인데요? 아, 사투리를 좀 배워서 쓰시는 것 같은데 뭔가. 근데 뭔가 네? 이게 경상도 사람분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경상도라는 그 출신의 이제 좀 자부심을 물론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너무 좀 가오. 인천 나을님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현피 가능하신가요, 인천 나을님? 아 저랑요? 네네. 제가 옛날부터 꿈이었거든요. 그쪽이랑 현피 뜨는 게. 네네. 인천 나을님은 싸움 못해요. 맨날 쌍절곤 들고 지랄병 한다 하는데. 네. 이상한데. 아니 근데 저는 방장님이랑 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네네. 충돌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네네. 왜냐면 방장님 아. 진짜 이방에 네. 이방 인천 나으로 없어요. 아 네네. 방장님 어, 그럼 싸움 한번 하자. 저는 방장님한테 베팅할게요. 나 네? 아, 이기거든요. 아니. 이미 이기는데요. 지용님이 싸움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아, 네. 얼마 전에 라면 먹고 뽑는 거 보고 조패 뻔했거든요. 원영님. 아 네. 여기 너무 시끄럽죠? 아 네, 저 코트님 가서 갈까요? 네, 1대 1번 가시죠. 아, 아 좋아요. 원장님 좀 강퇴 좀요. 도망 가시네요, 코트님. 예. 그 멘트 썼어. 그 클럽에서 시끄러울 때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 걸 때 쓰는 말도 있잖아. 알파 메일들만 쓴다는. 여기 너무 시끄럽지? 어 이거 쓰니까 바로 넘어오네. 여자는 이렇게 꼬시는 거야 이 비응신 새끼들아. 배워가?